나이따 물결표님 별풍선 나이따님께서 듣기 편한 노래 감사하다며 팬클럽 가입 감사하다고 고맙습니다. 연필 장희님께서 국외 선물 아니 세계 선물 심쿵했다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자 벤. 좋았어. 어 정글 카밀? 오 카밀 좀 땡긴다. 듣자마자 좀 땡겼어. 카밀 카밀 갈까? 카밀 갈까? 리신 배한성만 주세요. 아 리신 안 해. 내가 여러분께 약속합니다. 리신은 안 합니다. 오케이? 내가 여러분께 100% 약속드립니다. 리신은 안 하겠습니다. 아니야 리신 안 해. 절대 안 해. 안 한다고 걱정하지 마. 나 내 말. 야 잠깐만. 어, 시간 좀 남았으니까 컴퓨터 좀 털어야겠다. 아 뭐야? 아씨 컴퓨터 털다가 키 잘못. 와 이게 이렇게 절묘하게 이거 시청자분들이 오해하겠는데? 이거 시청자분들이 진짜 이거 오해하겠는데? 아니 컴퓨터 털다가 우연히 리신이 눌러지고 준비 완료가 눌러졌어. 와. 운명인가 이 정도면? 받아들이자 여러분 받아들입시다. 컴퓨터 털다가 픽된 거면은 이건 운명이에요 여러분들.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야 운명적이게 리신과 만났습니다. 자 가보도록 하죠. 와 오케이 가자 친구들. 오케이. 아 추워. 아 아직 에어컨을 켜기에 적당한 날씨가 아닌가봐. 아 이게 근데 이상한 게 에어컨을 켜면 춥고요 끄면 덥고요 미치겠어요. 그냥 계속해서 껐다 켰다 해야 될 팔자인가봐요. 구리신 보달라고? 다른 스킨? 이것도 오랜만에 하는 스킨인데. 구리신 저번에 했어. 다른 스킨 무에타이 갈게 그러면. 오케이 좋았어. 만장일치로 무에타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아니 나 천혜명을 또 이렇게 안 했는데? 요즘에 천혜명을 또 잘 안 해. 요즘에 배틀그라운드 연습해야 돼가지고 천혜명을 또 잘 못해. 그래서 방파도 해체했어. 방파도. 근데 누구한테 맡겨놓을 수가 없잖아.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냥 방파를 지키는 지킴이 역할인데 그럴 순 없어가지고 그냥 해체했어요. 숙제가 뭘 끝나기는. 야 그거 숙제였으면은 그거 내가 그 두 달 동안 했겠냐? 그거 나 진짜 열심히 했는데 천혜명을 또. 재밌어서 한 거야. 재밌어서 했는데 공력 차이가 1등이랑 너무 많이 나서 좀 마음이 식었어. 나도 열심히 했는데 공력 차이가 3000이나 나는 거야. 그래서 마음이 좀 식었어. 아빠! 아 우리 딸 왔어! 우리 딸! 어? 시청자분들께 인사해! 안녕하세요! 해물 오빠의 아 착각했어. 우리 아빠가 너무 젊어 보이거든요. 해물 오빠의 딸 이영현입니다. 제가 왜 이영현이냐면요 노래를 영현이처럼 잘해요. 한번 들려드릴게요. 맑게 개인 용산에서 턱수염 난 준시스템 아저씨 렉들이 월월 날아가고 구매자가 웃고 있는 모습을 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라 아름다운 본체 소리 아주 멋지게 만들어주셨군요. 준시스템 감사해요. 감사해요. 우리 아빠 방송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저는 이만 엄마한테 가볼게요. 안녕. 안녕 나의 딸아. 오케이 좋다. 잘 들으셨습니까? 저의 딸내미였습니다. 전 이 딸내미를 위해서 이번 판 하드캐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았어. 딸내미에게 멋진 아빠가 되기 위함이죠. 연필 장인님 평소 3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아.
판관 포청정 같대. 이 스킨 볼 때마다 어? 심판으로일 것 같다고. 지피 찍이면 백전백승.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케이. 조심하자. 저 팀은 소락하기 때문에 공격 중인 서포터가 아닌지라 아마 인방을 오진 않을 거야. 남았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돼. 오, 멋있다. 조심스럽게. 오케이. 맵? 어, 오케이. 고마워요. 야, 근데 왜 아무도 안 오냐? 상태였습니다. 가서 데리고 와야지. 그렇지. 여기야, 여기. 오케이. 좋습니다. 찾아가는 서비스. 어디로 가야 하오? 아, 나 독신주의자 아니라니까. 나는 독신주의자는 아니야. 나는 좋은 사람 만나면 결혼할 테야. 결혼하면 예물시계 애경백화점에서 헬리콥터 시계 사달라 그래야지. 그러면 나의 전용기가 생기는 거지. 짱이다. 오케이. 연애는 해도 결혼은 절대 안 한다면서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늑대님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연애는 해도 결혼은 안 한다고 한 게 아니고 결혼을 해도 제가 아이를 안 낳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린 거죠.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와! 큐큐까님께서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로페시아 때문에야. 그러니까 내가 아들을 낳으면은 탈모를 물려줄 것 같아서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한다는 그런 말입니까? 두 번 울게 하지 마십시오. 그런 뜻은 전혀 없습니다. 오케이. 하나, 둘. 지금 마무리 좋아. 이런 식으로 상대가 심리적인 압박을 못 이겨서 풀을 쓰면 그때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디로? 악어가 개피네. 얘 이거 먹을 거거든. 트란드로 분명 이거 먹는단 말이야. 자, 일로 가. 일로 가라고. 위로 올라가. 그렇지. 이런 식으로 조종하세요. 자, 런드리가 이걸 먹게끔. 좋습니다. 이제 먹겠죠. 그렇지. 그렇지. 여지 없지. 그렇지. 자, 가자. 자, 이제 출동합니다. 빰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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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빠져야 돼. 왜냐면은 이게 걸리기 때문이야. 됐어. 이거 못 잡나? 어, 야, 태페야 뭐해? 태페야, 태페 살려줘야 돼. 레커니를 잡자. 차라리. 오케이. 빠빠빠빠빠. 예, 스플 없다. 다 잡았다. 막다 주세요. 막다 먹어. 그렇지. 오케이. 좋았어. 샷샷. 오케이. 태페 잘하는구만. 아주 마음에 들어. 영혼의 파트너야. 좋아. 아, 야, 아니야, 아니야. 칭찬하지 마. 칭찬하지 마. 자만하게 된다고. 칭찬하지 마. 자만하면은 그럼 아, 칭찬은 해. 그거 들으면서 자만하지 않을게. 그게 맞지. 만약에 안 했는데 칭찬 안 하면 또 서운하다고 하지 내가. 그렇지, 그렇지. 칭찬은 하세요. 자만하지 않을게요. 제가 경계하겠습니다. 자만이란 녀석을 제가 경계할게요. 오케이. 좋아. 어디로 가야 하나? 오케이. 아니! 이걸 나한테 돈 받고 팔아? 이 정도 잘하면 그냥 줄 수도 있잖아. 하하. 이거 말이 안 통하는 물개 아저씨라서 이거 할 말이 없구만. 넓히시오. 오케이. 함께해요 나랑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우린 항상 함께합니다. 제가 밥을 먹을 때도 함께해요 나랑님 이런 제작에.
제가 살아 숨쉬는 동안 함께요 나랑님과 항상 함께하는 함께한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왜 맨날 리신으로 2인분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린 함께하니까 당연히 서로가 1인분씩 하면 남들에게 2인분으로 보이는 거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낭비한 시간이 없어. 너무 감사합니다. 오케이, 바텀 한번 가져오겠구만. 미드는 이걸로 좀 풀렸고, 풀린다면은 시세 차이를 봤을 때 압도하고 있다. 그렇단 것은 바텀만 풀어준다면 no problem. 우리 팀원 여러분들 모두 다 조심스럽게 모든 라인에 no problem이 된다는 것이지. 오케이. 오케이, 좋아. 형이랑 데이트해보는 게 평생 소원이에요. 그래, 평생 소원이야. 그러면 네가 돌아가시기까지 80년의 세월이 남았으니까 80년 동안 오케이, 형이 생각해보마. 오케이, 좋아. 아, 닉네임이 데이트 폭력배야? 컨셉이구만. 약간 그거네, 중고나라에서 직거래 살인마가 댓글로 직거래 원합니다. 이거 이거랑 똑같은 거구만. 이거 불러줄게요. 불러주고 가자. 손사탕 먹기님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요하지 마. 레드 15초. 궁 뜨면은 그럼 우리가 한번 액션을 취해 보도록 하자. 오케이? 아, 근데 확실히 방송 이틀을 일주일에 이틀 하니까 목이 좀 많이 돌아온다. 그렇지? 빨리 관리 잘해 가지고 제가 요즘에 진짜 물 6리터씩 마시거든요. 물 미온수로 6리터씩 마셔요. 그러니까 제가 빨리 목이 나아져가지고 방송 일주일에 진짜 3번으로 올리고 또 더 나아지면 4번 하고 더 나아지면 5번 하고 6번 하고 막 그럴게요. 이렇게? 아, 뭐야, 왜 없어? 왜 6레벨 없어? 아, 레벨업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뭐야 이거? 아, 이거 먹으면 개핀데? 아씨. 물 마시면 염분이 부족해져요. 그래요? 그러면 소금물 마실게요. 오케이? 그래서 어렸을 때 불소를 하는구나 사람들이. 아, 그게 다 그런 뜻이 있었구나. 오케이. 됐다, 6레벨 찍었다. 따때 궁서 쿵쿵쿵쿵쿵쿵. 일어나고 나쁜 자디 빠세 하야 빠세. 안돼. 야, 잠깐만, 이거 런드리. 아, 투표가 없다. 가지 말자. 라인만 밀어주자. 까비까비 까비까비. 라인 밀어드릴게요. 말씀드려야 돼. 나를 노려볼 수도 있어. 리신 이 자식! 이러면서 노려볼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려야 돼. 발차기 한번 해보자. 날아차기! 자식이! 지금 자식 애송이 녀석. 근데 쟤 은근히 말랑말랑하다? 트런들 모양 지알롱인가? 이거 잡을 수 있겠는데? 어차피 두꺼비 먹을 거 아니야. 그럼 두꺼비 먹는 트런들을 잡으면 되겠다. 조심스레. 두꺼비는 공격력이 강하기 때문에. 자, 와딩 하나 해주고. 안 간다. 오케이, 두꺼비 먹는다. 런드리 두꺼비 먹어. 그렇지 그렇지, 완벽하지. 아, 뭐야! 어, 뭐야 이건 또. 와, 대박인데? 와, 감 장난 아니야. 라머 4685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아, 라머님께서 이런 세상에 별풍선을 10개로 56833번째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뭐야? 당첨되셨다. 내가 56833번째 통큰 팬클럽 가입하신 분께 선물 드리려고 했는데 당첨되셨습니다. 여러분들 축하합니다. 라머님 축하합니다. 56833번째 토큰 팬클럽 가입 아니지만 당첨되셨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과 큰 박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이건 함께 해야 돼.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라머님! 아, 라머님!
좋았다 좋았다. 이게 진짜 오히려 킥뷰 같은 거보다 더 값진 거야. 왜냐면은 우리 모두가 드린 선물이잖아. 그치? 만약에 이거 값지지 않다고 생각하면 최소 정없는 분이야. 라머님은 분명히 라머님 엄청나게 만족하셔서 입가에 호선을 그리며 방송을 보고 계실 거야. 아 하지마. 오 궁 뺐다. 아싸 궁 뺐다. 어저저저 어 피부가 두꺼운 분인데 매우 민감하시네. 한 대 때렸다고 궁을 쓰다니. 아! 아 제발! 방어막! 하! 그렇지. 어 정신통일 심기일전 좋다. 지금 잠깐 빠져. 아이고 해모링님께서 별풍선 50개 선물. 이런 세상에 해모링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해모링님께서 별로 50개 선물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멋진 리액션 갑니다. 됐다. 게이머스 썼다. 감사합니다. 해모링님께서 아, 엄청난 혈전을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이겼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해모링님 고맙습니다. 오케이 신발 신어야겠다. 닌자 탑이 하나 신어준 다음에 롱소드 하나 사주고 간다. 아! 거기다가 아야 이거 뭐야 제어와드까지 좋다. 가자 꽁꽁꽁. 1번에 이거 잘 큰다. 이 정도면은 적 정글 완전히 앱도 하고 있는데. 학살 중입니다. 감각을 넓히시오. 저 브론즈냐고요? 우측 상단에 못 보셨어요? 제가 브론즈로 보이십니까? 해야 할 일을 할 뿐. 아줌마. 오! 오! 인정. 오케이. 오 뭐야? 아 뭔데? 피했다. 안 죽는데! 안 죽는데! 안 죽는데! 아! 제압되었어. 지렸다. 물약 먹기 피지컬까지 완벽. 자식들아! 하! 갖다 버려! 좋았어. 이러면은 딸에 다 딴 거야. 빠져야 돼. 기다렸다가 갑니다. 빨간 불이었어요. 빨간 불은 기다려야 합니다. 어디로 가야? 오케이. 좋아. 딸 애들 다 땄어. 이거 가자. 이거 할 수 있냐? 야 이거 다이브 해가지고 할 수 있어? 이거 간다. 석찬이 동요하지 마시오. 어쩔 수 없잖아. 이거 내가 한번 빠져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두 명 잡은 거야. 아니면은 다 죽었어. 그러니까 이거는 아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지. 최고의 이득을 보지 못했지만 손해를 그 손해 안에서 최대 이득을 본 거야. 그러니까 정말 잘했다고 할 수 있지. 오히려 여러분들 잘되는 상황에서 더 잘되는 건 쉽지만 이렇게 안된 상황에서 타이밍을 노리고 이것을 복구를 어느정도 복구한 거는 더 힘든 거예요.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죠. 제 자신이 자랑스럽네요. 아 내 볼에 내 입이 닿으면 뽀뽀해줬을 텐데 내 자신에게. 그게 아쉽다. 팔에다가라도 해야지. 좋아 나이스. 야 돼지 드래곤까지 나이스. 오케이. 자몽이 욕했어? 와 인터넷에서는 자기 자신을 감추는 줄 알았는데 감추지 못했군. 이런 세상에 자몽이가 얼마나 예의가 바른데. 자몽이가 얼마나 예의가 바른데. 자몽이 막 어? 저 세븐일레븐에서 삼각김밥 3개 산 다음에 항상 인사를 한다고. 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왜냐면은 그만큼 감사한 거지. 그러니까 예의가 더 바른 거야. 그만큼 더 감사한 거니까. 오케이. 좋아. 아 이거 줘야 되는데. 핑카드 하고 아껴야겠다. 난 투패를 아껴줘야지. 투패 왜 또 죽었어? 뭐야 이거? 지휘관의 깃발? 빨리 밀어주자. 라인 밀어놓고. 아 이거 차라리 탑을 가줄게. 아이고 3명 있네. 그거 아 가면 안돼. 어제 죽은 목숨이야. 오케이. 오 살았어. 미안하다.
이 녀석. 지피지기. 아! 이런 세상에! 승리가. 스페가. 자, 궁서. 오케이. 힘들어. 너 거기서 잡게 진짜? 나 강타 있는데? 나 강타 있는데? 하! 감사합니다. 뭐야? 야, 너네들 뭐야? 너네들 왜 블루 그렇게 먹니? 땡겨서 먹어야지. 감각을 넓히시오. 오케이. 이게 한 450 달기 때문에 아 600이나 나네. 그냥 500대 먹을 걸. 한 450 가는 줄 알고 300대 먹었는데. 어디로 가? 오케이. 오케이. 스팬님 이거 먹으셈. 아니다, 내가 바텀에 가져오겠다. 내가 갈게, 좀만 기다려. 어차피 저기로 애들 모인다. 핫스플레이스가 될게 분명해. 그것을 느꼈다면 감이 좋은 남자 내가 가야지. 자, 시야 확인하면서. 자, 간다. 아! 그렇지. 오케이! 맞았다! 하나 빠지고! 여기서 크게 샷하! 좋아! 또 누구 있어? 렉토니! 렉토니 근처에 있다! 뒤로 오고 있어! 오케이! 농락하자! 렉토 농락해! 쯔 안감! 쯔 쿠터 쓰면 갈 거야! 하! 쯔 안감! 쯔. 아! 이런 세상에. 아, 아깝다. 잡을 수 있었는데. 포탑을 살짝 빠지자. 살짝 빠져. 살짝 빠져. 저 레드 있나 설마? 정글러가 트런들인데 런드리가 살아나려면 시간이 남았다. 그럼 레드가 있으면 내가 먹을 수 있다는 것. 아, 망상이었다. 레드가 없다. 이런 세상에. 엄청난 두뇌회전을 했는데 머리가 뜨거울 정도인데. 이런 세상에. 지휘관 좋냐고요? 지휘관이 좋다면 도파님이나 페이커가 한 번쯤은 갔겠죠? 대답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케이, 집으로 갑니다. 그게 양날도끼 하나 사주고 제어와드도 하나. 좋아. 아, 그래? 도파님이 한 번 갔다고? 근데 한 번 갔어? 그러면은 한 번 갔는데 개구리네 하고 안 간 거야. 그 다음부터는 한 번 간 건 믿으면 안 돼. 두 번 가야지 믿어. 그때부터 알겠지? 용감한 토스트님께서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펠은 뭐 벨트까지는 괜찮은데 벨트는 잘 안 가는 템인데 내가 가잖아. 근데 벨트까지는 확실히 괜찮아요. 골카 거리가 늘어나니까 그것까지 괜찮은데 도망가기도 좋고 리치베인 가는 게 제일 좋아요. 로아나 뭐 리치베인 이런 게 제일 좋아. 근데 진짜 벨트는 진짜 좋다. 나 믿어. 벨트는 진짜 좋아. 나 맨날 특별 벨트가 가지고 이렇게 슈퍼 하드캐리 할 뻔하잖아. 어? 아쉽게 못한 적이 많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거 안 가면은 더 못하거든. 그럼 벨트가 얼마나 좋은 거야. 슈퍼 하드캐리 할 뻔하는 건데. 어디로 가지? 소라카! 아, 아깝다. 빈틈을 노렸는데. 초선 해물 세 자리께서 별병사! 100개 사버려! 아, 고마워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세 자리께서 100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 조심하고. 오케이. 궁쓸 걸 쓰겠는데 이거? 살짝 빠지고. 어, 나한테 안아주네? 어, 나한테 붙어줄 줄 알았는데! 오케이, 살았다. 여깄다, 여깄다. 여깄어. 야, 여깄어! 나 빨리 보인다, 보인다. 안 가, 나 안 가. 나 죽이려고 하겠지, 눈치 보겠지? 나. 안 가.
아, 나 좋아해. 안 가는데, 안 가는데, 안 가는데. 에, 하지만 Q는 맞출 건데. 안 가는데, 안 가는데. 잘 가라. 잘 가라. 진정한 밀당남. 화염 드래곤 먹자. 하! 정글러로서 막타는 양보할 수 없다! 이제 방템 좀 가야겠다. 솔라리 펜던트 갈까? 어디로 가야? 제압되었습니다. 오케이! 개굿! 솔라리 펜던트 갈까요 여러분들? 지성님! 한개 선물 감사합니다. 태블령 롤 복귀했는데 복귀 기념으로 캠방할 생각 없어? 지성! 지성! 솔라리, 솔라리 가자. 아 뭐야 너프 됐어? 아 그래? 솔라리가 그니까 칼질 당했구나. 오케이 알았어. 그럼 안 갈게. 레드 먹어. 케이틀리나. 그러면은 적 팀이 AD가 많으니까 그럼 망자의 갑옷 하나 가야겠다. 빨라지니까. 함께리오나랑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함께요 나랑님께서 별풍선을 또 100개 선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아 뭐야. 아 감사합니다. 곰파랑 최정님께서 10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기쁠 때 다들 이렇게 웃잖아요. 남들에게 보여주지 않을 뿐이지. 혼자 있을 때도 웃잖아 다들. 공감하시죠? 아! 어우 내가 왜 제일 작지? 아이고 잠깐 왔다 갔다 하면서. 와 소라카 힐량 봐 대박이다. 와 라카 나이스다. 라카 굿. 아우 저 팀이잖아. 야 뭐야 나 왜 힐 탔어 근데 저 팀인데 라카가. 야야야 침묵 걸렸어. 오케이 개굿. 여기서 맞춰. 그렇지. 옥통 옥장님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은찬이 형 사촌형 맞냐고? 은찬이가 내가 사촌형이라 그랬어? 은찬이가 내가 사촌형이라 그랬어? 은찬이가? 맞구나. 반갑다. 은찬이한테 오늘쯤 올 거라고 이야기 들었다. 아 은찬이랑 친하게 지내고 아 내가 은찬이 사촌형이야. 우리 이제 동생하고 친하게 지내고. 어 그렇지. 어? 오케이. 간다. 가자. 먼 은찬인데 먼 은찬이냐고? 감각을 넓히시. 무슨 은찬이든 될 수가 있지. 어? 은찬이 원래 그런 녀석이야. 팔색조의 매력을 가지고 있는 녀석이지. 식은찬? 아니야 그런 성 아니야. 순풍 산부인과 의찬이 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형님. 오케이 형님 오신이라 고생하셨습니다. 이거는 오히려 옐로래. 아 마무리 마무리. 하! 밑으로 빠질 때 그렇지. 피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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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봐. 나를 임마. 야하 여기서 빠져주면서 다시 들어가면서 야야다다다 오케이 잘했다. 포탑을 파괴. 라카가 못 빠지는 각대에 Q를 쓰면 돼. 여기는 맵이 여거기 때문에 이쪽으로밖에 못 갔잖아.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 때 딱 치는 거지. 어. 오케이. 개 잘해요? 개 잘해요?
여러분 현재 아 개잘하나 보다. 3,500분 들어와 계시네. 잘 보세요. 난 속죄할 것이오. 제압되었어. 아 안 까 안 까. 내가 핑카드 한 번에 까는 법 알려줄까? 봐봐 이쯤에 가면 핑카드가 있거든. 딱! 맞지? 개쩔죠. 이것이 바로 해물파전의 방송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장면을 보신 분들 우측 하단에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로 가? 우측 하단에 엇박찬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핑카드를 한 방에 까는 남자 주먹왕 니신입니다. 좋아 간다. 오케이. 마무리 마무리. 저 살짝 빠지면서 자 오고 있지 오고 있지. 일단 먹어야겠다. 네. 강타 써주고 위에 꺼줍니다. 오케이 계속. 와. 끝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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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냈다. 오케이. 뭐라고? 딩길이 방길이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개재미 없네. 3대 독자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럽게 재미없네. 그렇습니다. 더럽게 재미없는데 3200분이 왜 제 방송에 있을까요? 맞습니다. 실력 하나만 보고 보는 방송 해물파전의 긍정 룰즈상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많이 배우셨나요? 오늘도 배움이 가득한 플레이를 여러분께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리신으로 노데스, 리신으로 노데스, 10명 중에 유일한 남자 리신 노데스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놀라셔야 돼요. 이건 놀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야 노데스가 뭐가 놀라워 나도 어제 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제 전적이지 않습니까. 제 입장에서 생각하셔서 놀랄만한 일입니다. 왜냐 바야흐로 24일을 지나 한 달을 지나 세 달을 지나 세 달을 지나 계속해서 세 달을 지나 자 보세요 노데스가 없습니다. 1데스 1데스 하지만 노데 네 달을 지나 자 없습니다. 노데스가 최근 네 달 전에도 없어요. 보세요 여러분들 저는 초반에 튕기지 않는 이상은 노데스를 못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이런 추세로라면 1년을 1년의 저의 과거를 뒤져봐도 노데스가 없을 텐데요. 놀랄만한 일입니다. 1년 만에 일어난 기적입니다. 놀라셔야 합니다. 아 노데스 있었어? 대박이네요. 제 실력 많이 늘었네요. 또다시 박수 칠 일이 일어났습니다. 박수! 좋아. 오케이. 너무나 잘했네.